쓰고자 한 이유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, 주변에 있을 때를 떠올리면 되게 행복하고 나도 모르게 절로 춤이 추는 것 같은 그런 기분에 휩싸여서 쓰게 된 곡이에요. 그래서 뭐 들으실 때 가장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떠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.
잘 들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휩싸였었습니다. 다음 곡은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요즘 갑자기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한 날을 보내고 있는데요. 자작곡만 하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검정치마에 기다린 만큼도 좋았습니다. 이 노래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부르고 있는 제 자신이 되게 애잔해지는 것 같아요. 노래 가사가 너무 슬퍼서 그런가. 가사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곡을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그 곡은 밴드 버전으로 나올 거여서 이번에 들려드리는 버전은 어쿠스틱 버전이 되겠네요. 잘 들어주시길 바래요. 재밌는 노래예요.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래요.
Thank you.
아무 생각이 없나
수고하셨습니다. 그리고 김준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